새해 금연 결심하신 분들 힘들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려오는데요. 이 영상 보시면 금연에 좀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. KBS가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공개하는 폐내시경 영상인데요. 흡연 경력 15년, 30년 된 사람의 폐와 비흡연자의 폐를 비교해 보시죠. 박광식 기자입니다. 조명이 달린 고화질 내시경 카메라가 갈비뼈 사이로 들어갑니다. 흉관경으로 불리는데 폐 전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. 폐암 수술을 300차례나 집도한 전문의는 폐의 색깔만 보고도 흡연 기간을 알아맞춥니다. 굉장히 시커멓고 주변에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아, 딱 보면 담배를 좀 오래 폈구나. 담배를 전혀 안 폈는데 그런 정도는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KBS 취재진은 흉관경으로 촬영한 비흡연자와 흡연 15년 차, 흡연 30년 차, 세 사람의 살아있는 폐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. 먼저 비흡연자 폐는 연분홍 빛깔이 선명하고 생기가 돕니다. 숨을 쉬면 폐가 탄탄하게 부풀어 올라 뭉툭한 수술기구로 속을 이리저리 살필 수 있습니다. 옅은 검은색 앙금은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때문입니다. 담배를 하루 한 갑씩 15년 동안 피워온 사람의 폐입니다. 검은색 반점이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. 변색 부위는 폐로 흡입된 담배 연기가 표면에서 침착된 것인데 타르를 비롯한 발암물질입니다. 30년간 담배를 물고 살아온 남성의 폐는 상태가 더 심합니다. 폐 전체가 검정 잉크를 부어놓은 것처럼 온통 새까맣습니다. 겉도 오염됐지만 담배 연기를 직접 흡수한 폐 내부 조직은 이미 발암물질로 꽉찬 상태입니다. 자각 증상은 없었지만 검진 결과 폐암이 발견됐습니다. 담배 속에 있는 타르, 중금속, 유기용제, 발암물질들이 차곡차곡 폐포에 쌓이게 됩니다. 흡연이 폐암은 25배 더 발생시킵니다. 흡연으로 한번 손상되면 폐는 원상복귀가 어렵습니다. 금연만이 폐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.